야, 노래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이 기립박수 쳐주는 거는 저 처음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아시는 분들이세요? 저 많이 알죠. TV에서 많이 봤던 분들. 아, TV에서. 예. 그리고 귀엽게 노래 아주 잘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운도 다른 데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? 네. 네, 그렇습니다. 말씀해 주시죠, 이 건우 씨. 예, 아, 정말 누가 시켜서 제가 일어났겠습니까? 정말 감동 그 자체로 제가 일어났는데 진미령 씨도 일어나셨어요. 아, 정말 다른 분들은 안 일어났잖아요. 심사위원 두 분은.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. 우리 진미령 씨하고 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구나. 아, 정말 우리 이영미 씨 노래 무슨 말로 표현을 할까요? 그러니까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 그리고 클래스가 다르다. 아, 정말 가수 중에 가수. 제가 이분을 왜 처음 이렇게 보게 됐는지 모르겠네요.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노래 잘한다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우리 진미령 씨도 옆에 있지만 와,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.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.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. 자, 그리고 이채비 씨, 제가 찾는 가수가 이분입니다. 이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, 제가요.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탈락을 하면 추가야 씨를 찾아가세요. 그러면 제가 가사를 써서 정말 일조하겠습니다.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. 이채비 씨는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트롯 중심의 가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. 이건우 작사 추가일 작곡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꼭 기다리겠습니다. 저도. 아, 이거 대단한데요. 이건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인데 서슴없이 곡 주겠다고 그러는 거는 곡을 네. 근데 작사비가 이건우 씨가 조금 센데 네. 이 자리에서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. 네. 작사비는 어떻게 되나요? 그냥 준다라는 거죠? 작사비는 무료고요. 네, 작곡비 추가열 씨가 좀 비싸가지고 아 참. 서로 미루게 생겼네요. 네, 추가열 씨 작곡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저는 이건우 씨가 무료라고 했죠. 이게 서로 핑퐁 안 되는 거는 안 준다는 거야. 아닙니다. 예,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이기 때문에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기다리시길 바랍니다. 네. 실비만 받으시죠. 네, 네 알겠습니다. 진미령 씨. 네, 이영미 씨. 네. 에스프레소 커피 좋아해요? 진한 에스프레소. 좋아하는데 제 몸이 커피를 못 받아가지고. 아, 그래요. 맛있는데. 이영미 씨의 노래 들은 느낌은 시네몬 스틱을 에스프레소에 꽂아서 마신 맛입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약간 독특해요. 그리고 이채비 씨 네. 맛으로만 표현할게요. 자몽하고 오렌지를 넣어서 만든 샤베트를 먹은 맛입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자, 이제 합산해 주셨습니까? 이번에 조금 전에 발표하기를 거부하셨던 진미령 씨가 네 해주시죠. 네. 아, 저도 일어났어요. 이영미 씨 노래 듣고 네. 네.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한 해 한 해 익어가다 보니까 이제 가수보다는 제작자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이채비 씨를 우리 작사 작곡가들이 다 칭찬들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만 만들어준다면 이채비 씨를 가수를 제가 한번 프로듀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아, 오늘 결승 진출자는 이영미 씨입니다. 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네.